최상의 GP, GOP 경계 대비 태세를 갖춘 강철 부대, 육군 제5 보병사단. 이곳에 원거리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가 있습니다. 5사단을 대표하는 저격의 달인. 사격할 때 한 발 놓치지 않는 용사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격이 달인이라 생각하고 원샷 원킬이다. 단 한 발로 적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진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하게 기동해 단 한 발의 총알로 전황을 뒤집는다. 일발 필중으로 적을 제압하는 소리 없는 영웅. 5사단을 대표하는 최우수 저격수 이정철 중사를 소개합니다. 5사단 최고의 저격수를 찾아온 사격장. 사격 훈련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날선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실탄이 지급되는지라 철저한 안전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저격훈련. 공포탄으로 훈련의 시작을 알리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격훈련은 표적까지의 거리는 물론 풍향과 풍속, 습도, 그리고 중력에 의한 낙차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숙달된 사수들도 어려운 훈련이라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좀 기상이 지금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그런지 다른 날보다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기존보다 좀 상으로 하나씩 올려놓고선 시작을 해보죠. 예.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정철 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월 저격훈련의 날이면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이정철 중사. 저격 임무 수행은 저격수와 관측수가 한 저격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먼저 이 중사가 관측수로 나섰습니다. 거리를 판단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수석값 적용해봐. 그 거리 260m 나왔다. 그래, 그 1.3일 조정하겠습니다. 그게 며칠에 쌌던 정보지? 11월 2일에 했던 그립입니다. 그때 기상 좀 한번 볼까? 그때 기상이 온도는 10도, 습도는 73이 되겠습니다. 1.3이면은 오늘 1.4 놓고선 초탄 한번 쏴보자. 사격을 최초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날씨를 좀 파악하려고 참고를 해야 될 게 전체적인 이 기상하고 비슷한 날짜의 재원을 찾아서 오늘 사격하는데 좀 원활한 사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이랑 일직선이 되게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일직선 잡아두고 방아쇠를 웬만하면 당기길 전에 여기 안으로 감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1대1 레슨 수준인데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는 달인입니다. 예, 지금 일단 사격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요. 물론 기상을 제일 중요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상을 아무리 잘 파악한다고 해도 사격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걸 적용한 값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최종 상태는 사격 자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폐, 엄폐된 위치에서 먼 거리의 목표물을 저격하는 사수인 저격수.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으로 적의 핵심을 파괴해야 하기에 단 한 발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거의 명중인데요. 하지만 저격 훈련에선 표적에 맞추는 건 기본이고요. 표적 중앙에 탄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가 관건이랍니다. 저기 보이시죠? 이정철 중사님의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격수 교육도 갔다 왔고 거기서 이제 3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정철 중사가 이제 알려준 노하우나 아니면 그 경험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감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제 평상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0병씩 먼저 구출하겠습니다. 훈련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이중사의 저격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잘 훈련된 한 명의 저격수는 한 개 대대를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매 순간 훈련에 임하는 달인. 준비대사부터 0점 사격 시작.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표적을 응시하는데 흔들림 없이 저격 소총과 한 몸이 됩니다.
전 궁합 우합니다. 최우수 저격수답게 명중률도 최고. 정중앙에 큰 원을 만들어버리는데요. 차세요. 준비되면 타격. 실패란 있을 수 없는 한발. 이것이 바로 최우수 저격수의 클라스입니다. 한 번 더 사격하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지점에 큰 점이 생겼네요.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와, 대단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족합니다. 기상이 좀 안 좋은 데에 비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짧은 탄을 써서 빨리 잡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훈련, 악조건 속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시키는 훈련이 이어집니다. 지금 적동 사격을 해야 돼. 적동 사격에서 제일 점수가 판가름이 많이 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피 테스트 30회를 하고 네. 4층까지 뛰어 올라가서 표적을 찾고 명중하는 연습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 한번 해봐. 이름만 들어도 특별한 것 같은데 격동 사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격동 사격이라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버피 테스트 30회로 좀 힘들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최대한 위층까지 올라가서 4층까지 더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4층까지 올라가서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얼마? 그거를 네. 예 3분 이내 좀 하는 걸로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켜서 좀 혹독하게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격탑 꼭대기까지 간다고요? 레이저 탑에 지금 위치했고 버피 테스트 30회 실시할 수 있도록 영호 버피 테스트를 하고 숨고를 틈 없이 계단을 올라 사격하려면 와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엄청 힘들어보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특수학교에서 자격수 자격 과정에서도 저런 격동 사격을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교관님도 버피 테스트 30회를 시키고 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버피 테스트 완료. 출발. 사격장 입구부터 사격 타워까지 200m를 질주하고 쉬지 않고 곧바로 격발 준비를 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미션. 3분 안에 800m 안쪽에 있는 표적 4개를 명중시켜야 하는데요. 과연 김영민 중사는 네.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무릎다 자세로 사격 준비. 살긴데. 표적 제압에 실패하면 저격수의 위치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해 5초 안에 재사격해야 하기에 한 발 한 발 신중을 기하는데요. 미스. 다시 재사격. 재사격. 아이고, 다시 심길전에서 격발하는 김영민 중사. 재사격에선 연이어 명중입니다. 네, 사격 종료. 네, 종료. 탄약집 제거. 네, 제거. 이거 올라오면 바로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숨이 차고 네. 앞에 시야가 흐린데 네. 정신도 혼미하고 해서 지금 네. 제가 처음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몇 분 나왔어 지금 시간? 네, 보니까 3분 10초 나왔습니다. 3분 10초? 저는 제가 3분으로 듣는데 3분 넘었어. 죄송합니다. 뛰는 것까지 다 좋고 다 좋은데 아까 사격 자세 보니까 너무 흔들림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자세 한번 다시 잡아볼래? 총을 받치는 데 있어서 사격이 끝나면 문제점을 파악해 즉각 수정할 수 있도록 꼭 알려준다는 달인. 이건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죠. 흔들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잖아.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네. 자, 드디어 최우수 저격수의 사격 실력을 볼 차례네요. 네,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네네. 숨이 가쁜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컨트롤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버피 테스트 30회 실시하겠습니다. 시작! 버피 테스트도 흔들림 없이 완벽한 자세를 보여주는 이정철 중사. 이야, 자세가 완전 FM인데요? 버피 테스트 완료. 출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사격탑을 향해 달려가는 달인. 호흡을 유지하면서 뛰는데요. 두 계단씩 오르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사격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게 달인의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숨고를 틈 없이 바로 탄을 확인하고 발격하는데요. 적에게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아군에게는 영웅이라 불리는 저격수. 주어진 한 발의 탄은 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신조로 훈련에 임합니다. 또 명중. 격동사격이라 힘들 법도 한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내는 달인. 명중! 딸 끝! 딸 찍어! 결과 5발 중에 5발 가격이었습니다. 아, 1차는 몇 분 나왔어? 2분 40초 갔습니다. 오케이, 2분 40초. 어우, 시간까지 완벽하네요. 어우, 대단합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아. 네, 기복이 좀 있긴 한데 네. 오늘 좀 잘 맞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선배님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마음가짐 가지고 더 앞으로 사격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수없이 많은 훈련으로 이루어진 원샷, 원킬. 다양한 훈련을 통해 완성된 사격 실력으로 달인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훈련 후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달인. 훈련에 사용한 총기는 바로바로 닦아 점검해 둔다는데요. 소총을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조심 다루는 달인. 달인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총기랍니다. 예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나이퍼시니까. 아, 이 총기가 제가 직접 사격을 할 때 실전에서 확실하게 네. 가운데 명중시켜줬던 그런 총기다 보니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군이라는 조직의 매력을 느껴 전투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정철 중사. 저격 부사관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단 한 발에 모든 것을 거는 저격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K-14라는 소총이 저격 소총이 보급이 됐는데 평소에 영화를 또 많이 접해가지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기회가 언젠가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개인하기 사격을 할 때 항상 만발을 유지하면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다가 2년 전에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저격수가 되었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온 이정철 중사. 그 결과 지난 5월 있었던 사단 내 저격수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 저격수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재랑 교범을 통째로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제 물음표를 달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저한테 더 오히려 플러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달인의 꿈. 최고의 저격수가 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된 훈련으로 힘들거나 저격 부사관의 역할이 버거울 때마다 그에게 손을 내민 건 저격반장 김건회 상사였다는데요. 달인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아, 저희 저격반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격을 하는데 사격 방법을 다양하게 좀 요구를 해주시고 아. 그 타겟에서도 정 가운데를 맞춰야지 명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예.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아. 수준 끌어올려주시는데 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성격이 진짜 너무 그 차분하면서 네. 되게 세밀한 성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협반 업무에 대해서 놓치는 분야를 네. 이정철 선사가 많이 지금 캐치를 해줍니다. 아. 제가 목표를 제시하면 그 네.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게끔 인원들을 잘 끌어 와주는 그런 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신뢰하고 진짜 아. 지금 저격반 임무하면서 제일 믿고 네. 있는 그런 후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김건혜 상사와 이정철 중사.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두 사람의 전우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철 중사입니다. 최고의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화기만큼 중요한 위장복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장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용한 복장은 동계 때 눈이 많이 왔을 상황에 입는 위장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위장복은 하계 때 입는 위장복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계 위장복을 착용한 상태인데요. 중간중간에 위장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상황에 맞게 자연 위장물을 낄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주변 상황과는 맞지 않은 위장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작한 위장복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용을 완료했고요. 보이십니까? 지금 착용한 상태에서 포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민아 한번 나와봐. 이제야 티가 나네요. 저희가 평소에 입지 않은 전투복에 굵은 실로 바느질을 직접 해서 일일이 제작을 해야 되는 과정을 진행해야 저렇게 위장복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 갈대숲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가 어딘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깜빡하고 보시면은 주변과 완벽히 조화돼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장복의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고된 사격 훈련을 끝내고 또 한자리에 모인 팀원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지금 퇴근 안 하시고 네. 밤에 어디 가십니까? 아, 오늘 야간 사격 훈련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실전에 대비해 저격 훈련은 야간에도 이루어지는데요. 저격수의 작은 실수가 임무 실패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주간 사격을 하고 야간 사격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야간 사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간 조준경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돼서 교체하는 중입니다. 야간 사격은 주간 사격과 달리 장비를 교체하고 표적 거리도 400m로 제한되는데요. 잠시 후 18시 30분부터 저격수 사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사격장. 온 신경이 손끝에만 집중이 되는데요. 실전에 부합하는 훈련을 위해 주변 환경 세팅도 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7카드만 어둠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조명을 끄고 좀 적응을 한 상태에서 동공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사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여기 있는 실내 일도 다 끕니까? 예, 맞습니다. 불 다 끄겠습니다. 지금 200m부터 사격 진행할 건데 식별 잘 돼? 네, 200m 식별 됩니다. 오케이. 겨울 맹추위 속 야간 잠복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본격적인 발격이 시작됐습니다. 명중. 200m 지금 명중했고 300m 조준하자. 준비되면 사격. 그야말로 폭발백중. 400m 사격 개시. 달인의 가르침을 받은 후배들도 명사수시네요. 네, 사격 종료. 어땠습니까 오늘? 예, 지금 야간 상황에서 사격을 했는데 후배들이 좀 잘 사격해준 상태입니다. 5발 이상 없습니다. 이번엔 후배들을 지도하던 이정철 중사가 사격할 차례인데요. 0점 확인 상태 사격을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쏩니다. 하나, 둘, 셋. 불이 꺼지고 숨을 고르고 신중하게 격발하는 달인. 다음 300m. 400m에 대요. 와, 어떻게 저러죠? 다 맞네. 오늘 명중이야 좋아. 바로 다 원샷 원킬이 아주. 5발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어디 잘 쏘셨나요?
네, 원하는 만큼 잘 들어갔습니다.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해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역시나입니다. 진짜 주간이야 야간이든 원샷 원킬로 다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격 다 끝났고 뭐 잘 보이지 않나. 단 한 발이라는 부담감을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일발 필중의 실력을 보여준 달인과 후배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날 체력 단련 시간. 저격수들의 체력 단련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데 전부 다 군장을 챙기시네요. 군장은 어떻게 따는 건가요? 네, 지금 체력 단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 네, 네, 네. 뛴걸음을 좀 군장 메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얼핏 봐도 20kg쯤 되어 보이는데 영하의 날씨에도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뛴걸음을 한다는 저격수들. 그래, 시간 체크할 테니까 뛰자. 뛰어! 체력 단련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선 필수랍니다. 스나이퍼신데도 이렇게 뛴걸음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뭐 본인의 뭐 체력이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한데 저격수 임무상 좀 남들보다 무거운 화기도 갖고 있고 장비도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장을 메고 뛴걸음을 한다는 달인.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 체크도 잊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을 보시는 이건 뭐예요? 저희가 거리를 5km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1km당 7분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페이스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시간 체크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이 중사. 운동도 작전처럼 체계적으로 이어나가는데요. 오케이, 지금 2.5km 구간 펼쳐. 좋아, 좋아, 좋아. 철저한 자기관리로 최정예 저격부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겠다는 이정철 중사. 저격수가 저격소총 한 자루에 의지해 외로이 전장을 누비지만 때로는 전황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잘 알기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됐어. 아, 평소에 뛰어서 그런지 지금 34분 50초 정도 나왔어. 아,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달인. 종일 달인을 기다린 딸과 아내가 이중사를 맞이합니다. 아빠. 하루의 모든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순간입니다. 네, 아내. 안녕하세요. 오늘 콩불? 콩불 해줄게, 콩불. 고된 훈련 뒤라 쉴 법도 한데 바로 특식을 준비하는 달인. 오늘 메뉴는요,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사실 어제 혼인 기념일이었었어. 아, 다른 분들? 예, 혼인, 혼인 신고. 혼인 신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혼인 신고도 해야 되고 결혼식 한 날도 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혼인 신고 기념일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달인의 자상함. 저도 한수 배워갑니다. 자. 아빠. 군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급의 웍 솜씨. 요리에도 달인이셨군요. 처음 해보신 느낌이 아니라 좀 그러네요. 근데 많이 하고 애기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하고 있어요. 좀 다른 모습이긴 해요, 가정에서는. 네.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달인은 가정생활 역시 타의 모범이 되는데요. 여보, 밥 먹어. 다 했어. 지금의 행복한 삶이 아내의 배려 덕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을 하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 덕분에 힘든 군 생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정철 중사. 그에게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도 밥 좀 먹자. 네. 결혼 전에는 퇴근하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식사도 뭐 혼자 해야 되고 이랬는데 결혼에는 아무래도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또 음식 냄새도 나고
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많이 지치고 왔는데 그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그런 네. 계기가 항상 됩니다. 하루하루마다. 아, 부대에선 최우수 저격수로, 집에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최선을 다하는 달인. 나. 저한테 이제 계속 예쁜 말 하려고 노력하고 되게 여지껏 안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애기한테도 항상 잘해주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을 주면 더 안 할 것 같으니까 한 98점? 네, 마음은 100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점수에 제가 예민해서 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2점을 세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어 대한민국 육군을 넘어 세계적인 저격수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3년 전부터는 더욱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드론 공부를 시작했다는데요. 드론이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저격수가 적을 쓰러뜨리는 모습이 더 이상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랍니다. 네, 훈련 중에 예전에 적을 찾는 노력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체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것보다 드론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게 임무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써보려고 여러 가지 크기가 다른 드론을 사서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저격에 정통한 부사관이 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는 이정철 중사.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투지를 무기삼아 오늘도 한 발의 사격에도 혼을 담아냅니다. 원샷 원킬, 육군의 최고의 저격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결!